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7월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전체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좀 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산재해서 빅테크 실적 발표에 쏠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빅테크 실적 발표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로서 굉장히 무게가 실린 호재로서 사실 실적 발표 있기 전에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된 빅테크 실적 나오는데 실적 자체는 되게 괜찮은데 문제는 3분기 이후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그러죠. 이 실적 전망에 대한 이 컨퍼런스 콜 과정에서 이제 시장의 의구심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날 마감된 뉴욕 시장은 플러스로 적어도 1% 정도씩 오르면서 마감이 그나마 됐습니다. 만약에 지난주 토요일까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다면 지난주 한 주 내내 정말 굉장히 좀 참혹한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가 될 뻔 했는데 일단은 지난주 토요일 날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오늘 시작하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마음이 그래도 아주 무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는 못할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빅테크들을 보면 현재 시간 31일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날 31일 메타, 또 그 다음 날 8월 1일은 애플, 아마존, 인텔 이렇게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 30일이면 우리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정도 되는 거죠. 수요일부터는 계속해서 금요일, 토요일까지 빅테크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거에 대한 또 이런 향후 전망이나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또 시장을 출렁거리게 하는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요 이제 매크로 지표는 이번 주 FOMC 있죠. 굉장히 어쨌든 여러 가지로 큰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FOMC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금리 인하 쪽보다는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할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9월 달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까지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 시장에서는 요즘 같은 이런 좀 무거운 시장 상황을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1일 날 7월 ADP 고용지수도 있고 유로존 CPI도 있고 아무래도 유로존 CPI는 유로연합이, 그러니까 ECB가 금리를 추가로 내리느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또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본 통화정책회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8월 1일 날에는 ISM 제조업지수 이것도 좀 예상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서 일본 은행 통화정책회의 얘기를 그냥 지나만 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 일본 은행이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가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 또는 다음 주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가 굉장히 크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그 엔화 가격이 명확하게 좀 강세로 돌아선 모습도 뚜렷해졌습니다. 지난 7월 3일이었죠. 7월 초에 엔화 가격이 달러엔이죠. 엔달러 가격이 162엔대 장중에 올라섰거든요. 종가는 161엔대로 마감이 되고. 근데 지난주 마지막 날 엔달러 가격은 153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3주 사이에 엔달러 가격이 10엔 가까이, 달러당 10엔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만큼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지금 이번에 일본은행이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내리는 결론은 기대되는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매달 6억엔 정도 국채를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데 이 장기 국채에 이 사들이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장기 국채를 덜 사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 모두 다 결국 긴축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시장 유동성을 그만큼 정부 통화당국에서 빨아들인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니까 결국 이게 되면 엔화의 강세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지난주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게 바로 엔화 강세로 전환하는 데 따른 엔캐리 투자자금의 이제 이탈 이 문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엔화가 약세일 때 레버리징을 해서 차입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식의 투자 방식이 좀 사실은 최근에 계속 보편화됐던 건데 오랫동안
근데 이게 만약에 엔화 강세로 확 돌아서게 되면 이제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차입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제 반대로 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지난주에 후반부에 그 미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엔 쇼트 스퀴즈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별게 아니고요. 엔화 약세에 베팅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니까 손실을 줄이려면 사야죠. 내가 그 팔려고 했던 그 상품을 사야 되니까 결국 그게 엔화다 보니까 엔화를 다시 공매도 투자들이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엔화 강세 흐름이 이번 주 들어서 더 강해질 수가 있는데 만약 여기에 일본 BOJ가 금리를 인상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절반 정도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줄인다고 그러면 엔화 강세가 더 커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저 자금의 이탈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엔캐리 트레저 자금이 그러면 많이 들어갔던 상품들이 비트코인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브라질,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이런 데 신흥국 화폐거들이거든요. 신흥국 자산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의 자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또 미국의 기술주들이 최근 약세를 보이는 것도 결국은 엔캐리 트레저 자금의 이탈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사실 엔화의 흐름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화가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요. 당연히 일본에 투자하는 일학개미들한테는 큰 호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를 할 때 그 다른 나라 자산에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건데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돈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브라질 국채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 봤을 때 당시에는 브라질 국채 브라질 헤어라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차손이 크게 입어서 실제로 수익률은 높게 나왔는데 나중에 정산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었다. 이제 그게 이제 브라질 국채 사태의 이유였는데 마찬가지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데 실제로 엔화 가치가 지난주부터 최근 들어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이 금액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4억 6,900만 달러까지 줄어들었던 게 지금 7월 달 이번 달 들어서는 7억 1,000만 달러까지 거의 뭐 두 배까지는 아닌데 한 60-70% 이상 갑자기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국은 엔화 가치를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시던 투자자분들이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규모를 좀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요다, 닌텐도, 도쿄 일렉트론 같은 일본의 대형 우량주들에 대한 투자가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엔화로 미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엔화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한번 먹고 그다음에 장기채가 이제 금리가 이제 상품이 올라가면서 거기서 또 한번 먹고 그래서 두 번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상품이 되게 잘 팔렸었는데 올해 내내 좀 두 자릿수 하락률로 고전을 하고 있다가요 7월 달에도 3% 정도 수익을 플러스로 내고 있다 그럽니다. 결국은 엔화가 계속 강세로 간다 그러면 일본 시장에 대한 투자 늘어날 수 있긴 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최근 8일 동안 니케이 225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엔화가 갑작스럽게 강세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도요다라든가 도쿄 일렉트로니카 이런 일본의 대형 수출주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엔화 강세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 일본 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환차손에 대한 우려는 없어진다. 이 부분은 충분히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내기주 모두가 올해 IPO주죠. 희망밴드 상단에 공모가가 형성이 됐다. 개인 투자들 청약도 포함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제의 이제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표를 하나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 IPO 종목들 주가 추이인데요. 우진엔텍, 현대임스 등 이렇게 그다음에 H현대, 마린솔루션 같이 이렇게 공모가 대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주가가 거래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은 올해 상장된 종목의 68% 거의 3분의 2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노스페이스 밑으로 좀 보셔야 되죠. 공모가 대비해서 뭐 40%대 심지어 60% 가까이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가 대비 주가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건 부정확한 공모 수요 예측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 예측에서 기관 타자들이 기업 가치를 정밀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일단 공모주라고 하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공모 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수요 예측은 그 수요 예측 과정에서 공모가 그 공모주의 정확한 가치 평가는 그만큼 좀 약해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확약 보유 비율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묶어두는 그런 그 보호 예수 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 상장 시켜놓은 다음에 다 물량을 밖에 쏟아내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 초기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들은 큰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이런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공모가를 결정할 때 기관 투자가 이런 수요 예측에서 더해서 개인 투자들의 청약까지 포함을 해서 공모가 산정을 더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모가 문제 계속 작년 이후에 계속해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 가치가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투자자들입니다. 그것도 개인 투자자들 빌수록 많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 어떤 제도가 좀 완비가 돼서 투자자들이 이런 식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